안녕하세요. 네, 환경보건 이론서 215페이지 보시면 안 되고요. 213페이지까지 지난 시간에 하고 214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 그 전에 그 208페이지는 하수 처리 방법 여기서부터 정리를 한번 다시 하고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 방법은 거기 보시면 크게 물리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 이렇게 나누고요.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 물어보는 쉬운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번 나올 수 있고 다음 보기 중 하수의 물리적 처리로 옳게 묶인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일단 칸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무조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다름이 있어서 구분을 해놨는지 그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하수 처리 개통도가 나오는데 개통도를 다 외우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수의 종류나 지자체의 성격이나 위치에 따라서는 한두 가지는 생략을 하거나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통도만 일단 보시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처리여서 스크린으로 일단 부유물질이라든지 침전이 가능한 물질들 걸러지는 물질들을 싹 거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침전을 할 적에는 침전하는 물질의 속도를 계산하는 그 공식, 스토크 법칙을 사용을 해서 얼마나 빠르게 침전을 시키거나 침전을 시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비용이 소모될 것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스토크 법칙을 이용을 해서 침전물의 침전 속도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210페이지에는 본 처리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생물학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수 안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을 최대한 분해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혐기성 처리도 있고 호기성 처리도 있는데 아무래도 주인공은 호기성 분해 처리가 됩니다. 호기성 분해 처리는 호기니까 공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어서 공기를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폭기 과정이 들어가는 경우